바라만 봐도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청풍호의 탁 트인 풍경. 이곳은 제천입니다. 귓가에 불어오는 바람마저 기분 좋은 가을날, 박지은 리포터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물 들어가는 단풍을 보고 있으면 절로 회화 작품이 생각나는 그런 가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분은요,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크 위에 회화 작품을 그리는 분이신데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실크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의 향연. 이토록 맑은 색감과 섬세한 표현이 모두 염색이라니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염색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염색 회화의 매력, 지금 만나러 갑니다. 힐링 도시 제천. 이곳에 청풍호를 잇는 관광 명소로 사랑받는 독특한 갤러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을 찾아서 제천의 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같은데 정말 이런 곳에 갤러리가 있을까요? 어? 염색 갤러리? 여긴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 볼게요. 하얀 건물의 예쁜 카페 같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가득한 소품샵 같기도 한데요. 따뜻한 색감으로 곱게 물든 쿠션과 주머니, 모두 한 땀 한 땀 사람의 손길로 완성된 다양한 공예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작품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건데 이 안에 담긴 정성이 정말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보니까 의류에서부터 방석, 컵까지 정말 다양한 소품들이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염색해서 만든 작품들이거든요. 아, 염색이라고요? 저는 수채화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염색으로 네.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가 염색하면 담가서 물들이는 걸 생각하는데 일반 그림처럼 붓으로 그리는 염색도 있어요. 염색 회화라고도 하거든요. 저는 조금은 생소한데 그래도 더 궁금하네요. 전시장에 가면 염색 회화, 염색 그림들이 전시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구경 갈까요? 네. 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박정우 작가의 갤러리. 2층은 오롯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장르도 생소한 염색 회화. 작품을 보니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들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모두 종이가 아닌 천 위에 염색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니 더욱 놀랍죠. 아니, 염색 회화라고 들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아쉽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요. 천에 그리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파라핀, 그러니까 양초 그 파라핀을 녹여서 번지는 걸 막으면서 이렇게 섬세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색감도 정말 아름답고요. 네. 일반 뭐 수채화나 유화 같은 경우 그 화질 위에 덧발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건 염색이니까 천에 완전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색이 아주 맑게 나오거든요. 제천에서 나고 자란 박종우 작가.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여 대학에선 서양화를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접한 염색의 매력에 푹 빠진 작가는 직접 개발한 염색 회화 기법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한 염색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그의 작품에선 동심을 표현한 듯한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꽃, 뭐 연꽃, 그리고 물, 바다 이런 자연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재료와도 관계가 있는데 천에 완전히 스며들어가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염색 방법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자연을 좋아해요. 평생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런 제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작품 구상들이 이런 자연을 많이 그리게 되더라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박종우 작가의 따뜻한 염색 회화 작품들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린 그림 못지않게 정교함 또한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염색 회화는 일반 회화를 그리는 것보다 보통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죠. 이게 지금 도화지가 아니라 실크천인데 예. 예. 그린다고 해서 확 번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천에 그림 그리면 많이 번지거든요. 네. 그래서 파라핀을 녹여서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놓고 색을 칠하면 더 이상 번지지 않거든요. 오, 파라핀을 이용해서 예. 이런 파라핀 염색이라는 기법이 원래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옷감에 문양 넣을 때 예전부터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정우 작가의 염색 회화는 파라핀을 연필 삼아 밑그림을 그리고 붓으로 염색을 하는 방식인데요. 색을 칠한 후 마지막으로 천에 종이를 덮대 다림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핀이 제거되고 염료가 천에 더 깊숙이 스며든다고 하는데요. 복잡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염색 회화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파라핀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과정이 네. 신기한데 혹시 유의해야 되는 점도 좀 있나요? 파라핀은 한번 선을 잘못 그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국내 염색 회화 분야에 독보적인 자리에 오른 박정우 작가. 회화뿐만 아니라 손 바느질까지 더해 다양한 염색 소품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염색 공예품. 정말 예쁘죠? 제가 한번 예쁜 스카프 만들어 볼게요. 스카프요? 네. 너무 좋죠. 나만의 염색 스카프 만들기. 먼저 흰 천을 둘둘 말아 고무줄로 묶어준 다음 원하는 색깔의 염료에 콕콕 찍어서 물들여주면 되는데요. 아니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예측이 안 가는데 왜냐면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물들이는 어떤 의도하는 면도 있지만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 자, 그렇다면 어떤 무늬가 만들어졌을까요? 오. 색깔을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많이 쓰기도 했는데 또 색끼리 서로 섞이거든요. 오. 여러 가지 색깔이 뒤섞여 오묘한 빛깔을 내는 염색천. 박지윤 리포터의 작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런데요, 네. 네. 책이 아주 신선한 것 같아요. 신선하다. 이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맑아질 것 같은 색감과 이 작품도 우주 공간 같은데요. 무늬도 네. 이렇게 나올 줄 상상은 네. 못했어요. 제가 네. 예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네. 더 표현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붓을 가지고 그린다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무늬를 그려내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염색의 매력이에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염색. 네. 다양한 색상의 우연한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스카프. 이것이 바로 염색의 매력이죠. 하늘도 유난히 맑았던 이날 박종우 작가가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갤러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제천 시립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내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는 그림, 언제나 첫사랑 이란 낭만적인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박종우 작가를 비롯한 제천 지역의 중견 작가들의 합동 전시입니다. 박종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염색 회화 대신에 일반 회화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작가님 개인 갤러리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전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천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올해 같이 작업했던 작가님 두 분하고 같이 시립도서관 초대로 전시를 이달 말까지 하고 있고요.
초대전 같은 게 있으면은 전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이유는요?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할 때는 고독한 그런 일이지만 제 작품을 여러 곳에 전시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 따뜻한 색감과 아름다운 화풍으로 그림을 보는 사람들과 교감하는 박정우 작가. 염색 회화와 닮은 듯 다른 듯한 유화 작품들이 정말 멋지네요. 지금 전시한 작품들은 유화 작품이에요. 제가 염색 작가로 활동은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림 그렸고 대학 때는 또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장르 없이 거의 모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박정우 작가는 갤러리 운영 외에도 제천 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염색 회화의 세계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업 그리고 다양한 활동 정말 멋있으신데요. 앞으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관람객들이 와서 제 작업하는 모습도 보고 저랑 같이 작업도 해보고 그런 내 집 같은 또는 그런 따뜻한 그런 문화 공간을 제천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공유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도화지가 아닌 실크 위에서 더욱 아름답고 우아하게 피어나는 그림들. 박정우 작가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염색 회화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는데요. 순수한 예술가의 열정을 담은 염색 회화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